안녕하세요, 이서진입니다. 저는 뭐 특별히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. 요즘은 이제 촬영이 끝나서 이제 좀 쉬고 있어요. 쉬고 있고 뭐 특별히 밖에 외출을 잘 안 해서 뭐 달라진 점은 잘 모르겠고요. 그동안 이제 마지막 촬영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촬영장을 좀 찾아와 주셔서 아, 드라마가 인기가 진짜 있긴 있구나라는 실감을 좀 하게 됐죠. 전에는 연습하느라고 가끔 뭐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. 그리고 그냥 장난으로 이제 친구들이나 뭐 괜히 툭 치고 뭐 아프냐, 나도 아프다 뭐 이거 흉내내고 뭐 그러는데 뭐 재밌어요.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.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 레아바시네 뭐 아프냐, 나도 아프다, 난 아프게 하지 마라 뭐 이것도 있고, 가거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거라, 이렇게 마주보니 얼마나 좋으냐, 나도 네가 있어 숨을 쉰다는 걸 느꼈다. 아니 너무 추억 같은데 제가 또 이 마지막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 또 좋은 말들이 있어요. 너를 마음의 품은으로 한 번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. 하지만 이제 깊은 잠을 이룰 것 같구나. 이렇게. 너무 사극적이지 않으면서 사극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. 저희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무협 멜로 드라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대하 사극 분위기가 안 나게 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저만의 스타일을 굉장히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아쉬움은 많아요. 특히 감정씬일수록 NG를 더 안 냈던 것 같아요. 그건 미리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 냈던 것 같고, 그 가끔 하지원 씨랑 제가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. 예. 그 포옹하는 장면에서 이제 하지원 씨가 제 수염 때문에, 하지원 씨가 굉장히 간지럼을 많이 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포옹했는데 막 얼굴에 수염이 이렇게 오니까 막 간지러워서 막 웃고, 그래서 NG 많이 몇 번 났었고, 또 제가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하지원 씨가 거의 이제 혼수 상태인데 제가 그 하지원 씨를 막 잡고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. 죽지 말라고.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오열을 하는데 하지원 씨가 제가 막 만지니까 간지럼을 타고 막 킥킥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. 저는 막 우는데. 그래서 이제 엔진 났던 적도 있고. 네. 앞으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도 이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이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대본을 많이 보고 연습을 많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또 사전 제작이 비록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의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많이 촬영을 해놨었거든요. 그래서 좀 드라마 완성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, 그래서 저한테 평생 대표작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신부이면서 뭐 밤에는 뭐 정말 뭐 살인을 한다던가 강도를 한다던가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,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치광이 같은 그런 역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또 아니면 굉장히 가볍고 코믹스러운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. A tinkling piano in the next apartment. Those stumbling words that told you. 제가 그렇게 남다리 이렇게 부유하게 큰 건 아니고요. 그냥 제가 이제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는 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부유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고등학교,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고요. 그 대학교를 뉴욕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굉장히 뉴욕에 살았던 게 굉장히 좋았고, 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뉴욕에 살았던 게 굉장히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뭐 문화와 예술의 세계에서 첨단을 걷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제 인생에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. 하루는 제 친구랑 한 12시쯤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
네온사인이 환한 피자집에서 둘이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제 친구가 아 너무 처량하다 둘이 남자 둘이서 주말 저녁에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영화의 한 앵글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 너무 멋있는 두 배우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굉장히 남아요. 제 자신이 그 감독으로서의 그런 실력이나 그런 영향을 가지지 못하고 생각하고 가지지 못하고 생각하니까 언젠가 정말 제가 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면 좋겠지만 또 한 배우로서 살아가는 것도 절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. All the feelings that you hide gonna cheer you up inside. 항상 하지원 씨를 생각하고 쳐다보면 이렇게 막 눈에 눈물이 보일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. 그게 그 삼각사랑은 삼각관계는 절대 그 사람 피를 말리는 관계인 것 같아요, 정말. 그래서 삼각관계는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직도 굉장히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되는 사람 있죠. 그런 걸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첫눈에 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2년 전, 3년 전에 한 번 봤더라도 3년 뒤에 그 한 번 본 인상 때문에 3년 뒤에 봤을 때 더 강한 인상이 남아서 그 후로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좀 운명적인 사랑을 좀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. 그렇죠. 솔직히 사람의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감정이 있다면은 주위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6개월 동안 제가 소홀히 지나쳤던 것들을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. 여러분들은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